오늘은 말씀 선집 제 43권의 137페이지입니다. 제목은 인연과 우리의 사명. 그동안 여러분이 전국에 널려서 각양각색의 형편과 사정을 체험하고 이 자리에 돌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다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남이 모르는 뜻을 알았기 때문이요, 남이 할 수 없는 사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가진다는 사실은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에 있어서 추억으로 남긴다면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수고한 모든 수고는 자기로 말미암아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수고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수고는 여러분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로 결실되고 여러분이 느끼고 당한 사연은 여러분 개인을 중심 삼고 당한 사연이로 돼 그 사연은 여러분 개인의 사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 한 민족을 중심 삼고 즉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서서 그 나라가 당하는 슬픔을 내가 당하게 되고 그 민족이 당하는 슬픔을 내가 당하게 될 때 그것은 내 일신이 당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슬픔은 민족의 슬픔이 아니오 나라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자리를 극복한다는 사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 뜻 앞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즉 탕감의 여건이 남아있는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비되는 탕감 조건에 해당하는 슬픔과 고통을 대신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교자적 사명의식을 갖고 책임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하는 슬픔은 개인의 슬픔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슬픔이 아니오 개인이 당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민족의 서러움을 대신 당하는 것이요 국가의 서러움을 대신 당하는 것입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 내 개인이 슬픔을 대신 당하는데 절망하는 자리에 서거나 원망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혹은 나라와 민족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그 나라 그 민족을 지금까지 강제로 억압하고 있는 사탄의 참소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선다면 자기를 중심 삼아가지고 슬퍼하거나 외로워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수고한 그 수고는 하나님의 수고를 대신하는 입장을 탕감한 수고로 세워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참소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이 민족과 국가 앞에 한의 조건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부되기 형제가 되어야 되고 부부되기 전에 부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보좌에 모실 수 있는 창조주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참된 승리꾼이 발판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건 누구의 일도 아니야. 그건 본래 내 일이요 내 개인의 완성과 내 남자 남편과 아내의 일이요 그 남편과 아내의 가정에 대해서는 아들 딸을 묶어가지고 가정이 하나 되므로 말미암아 부모의 일과 가정과 자녀의 일이요 자녀가 종족과 가정이 하나 되고 종족과 민족이 하나 되고 민족과 국가가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근본은 온도와 속도와 질서 온도 여러분 온도 차에 따라서 동서남북이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5대양 6도가 달라져요. 온도가 다릅니다. 속도가 다릅니다. 질서가 달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아담 해와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 심정적 온도가 아담과 회와 같아야 되고 그럼 누시올이 있으면 누시올도 온도가 같아야 되고 그러면
속도가, 나는 1분 동안에 심리가 된다면 전부터 1분 동안에 심리가 해야 되고, 한 시간에 심리가 되면 한 시간에 심리가 속도도 가져야 돼. 그러면 질서가 가져야 돼, 질서.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있는데, 이걸 총괄적으로 말할 때, 이목구비 해봐요. 이목구비. 무엇이 멈춤이에요? 귀. 네? 눈이 멈춤이야? 코가 멈춤이야? 입이 멈춤이야? 왜? 이목이야, 귀. 네? 귀라는 것은 눈, 목에 이 네 기둥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귀라는 것은 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뒤에 같은 노선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로 들어가요. 20그룹. 8단계. 이런 거 다 모르지? 네? 제일 같은 선에 있어. 이, 목, 네 그중에 아루에 잘라버린 눈 되는 것입니다. 눈은 귀기 때문에 사방을 이렇게 보고 아루에를 관찰할 수 있는, 왜 그래야 되느냐. 눈에 위가 있고, 눈 아래 아래가 있고, 눈 옆에 좌우가 있고, 코 앞에 전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질서는 동서, 남북, 기둥이셔야 됩니다. 이 기둥의 전태의 뭐냐면, 종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가 파기 때까지, 아버지는 위에요, 아내는 아래요. 그것이 무엇으로 생화되냐? 정의와 사랑입니다. 지식으로 하나 안 됩니다. 출신 대통령 이름으로 안 됩니다. 연결되면 반드시 두 눈이 하나 돼야 되고, 눈쌍하고 귀쌍하고 하나 돼야 이목도 이때 이목구비, 우리 조상 가운데 이목구비를 쓰기 시작한 것은 타락하기 전이었다는 걸 여러분 알게 돼요. 이목구비가 아는 것이 뭐냐면 동서남북이라는 것을 알았다. 왜? 하나님을 중심 삼고 볼 때 동서 상하가 있고 전후가 있어. 상하가 크나 동서가 크나, 남북이 큽니다. 셀 때 이게 남북이. 동서는 이렇게 세가지고, 이것이 누르고 이거 올려매니 동서가 남북보다는 더 큽니다. 알아요? 이 고리, 이 고리, 이거 제일 깁니다. 이게 이것보단도 원래는 이것보단도 아르베는 누르니까 이게 길어요. 도는 데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돈 보여? 이렇게 가지고 이게 돕니다. 춘하추동 삼사시 동서남북의 방향을 고쳐가지고 종행의 역사를 역사적 운동을 한다. 그러면 종이 멈춤이야? 행이 멈춤이야? 아? 나도 모르겠어. 야, 종행을 누가 알았느냐? 타락이 전. 아담은 15세고, 해와는 16세고, 17세는 가정이고, 18세는 3,6,18이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부부가 있고, 결혼해서 3개월 몇 없는 임신도 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임신도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러면 가정 형태를 갖출 수 있는 연령이 어디냐? 여자 남자가 이팔 청춘 해봐요. 이팔 청춘. 스물여섯. 왜 청춘이야? 모든 전도가 가정을 중심 삼고 가정을 중심으로 천지를 창조한 천지가 있고 주님이 있어.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갈라지느냐? 경계선이 아닙니다. 이게 에? 동서에 갈라놓은 표상이에요. 동은 반드시 서를 버릴 수 없고 서는 동을 마음대로 갈라져 영원한 것입니다. 동서가 영원, 그 동서가 영원할 수 있는 타락의 전에 천지 부모, 저기 천지 부모가 저 인이었게 됐던 천지 부모, 천주 안식군에 간단합니다.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는 게 천지인이다. 인이 뭐이냐? 사람도 인종도 두 사람입니다. 하나, 둘, 천종도 두 사람이야. 하루에. 에? 그러면 상하 우리의 역사적 전통을 정절 지은 말이 상하좌우. 그게 뭐예요? 상은 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좌가 있으면 우가 있고 우는 상하좌우가 있으면 전우가 있어요. 하나의 획을 중심 삼고 삼면 삼삼은 삼 여섯 방면 삼육십팔 삼오십오 삼사십이 삼사십이 이사팔 상대들로서 하나가 아닙니다. 둘이야. 둘이 중심이 뭐냐? 평지보단도 높은 게 중심이야. 구대기가 중심이야. 그건 유치원 학생들도 그 원리를 다 알아요. 높은 것이지. 애기들도 살아보면 1년 반만 되게 된단 말이야. 두에 누워있던 것이 볼떡 잡아지더니 왼쪽으로 잡아지고 바른쪽으로 잡아지면 동서가 이랬구만. 그건 알았어. 근데 뭐 들어가야 돼요? 남북으로 하려니 남북 하려니 누워서 살던 애가 이래놓고는 업돼가지고 그래. 그대 뭐냐? 동서. 그대 뭐 어떻게 해요? 동서가 둥그레미가 멈춤이야. 각이가 목적이야. 동서 남북에 각이 있어. 어? 여러분, 선이 멈춤이야, 각이 멈춤이야. 이것도 모르고 있어, 이것들. 바보들. 보고, 대도 봐도 몰라. 각이 멈춤이야, 선이 멈춤이야. 원이 멈춤이야, 핵이 멈춤이야. 이거 모릅니다. 선생님은 간단하게 이해가 있지만, 천리의 원칙에 공식적 회계, 원을 원체 두 사, 둘 해놓고 이것은 이리도 올라가 있고 이리도 사랑은 뭐 이거 뭐예요? 에? 참사랑이 원체 중에 이건 이리 가고 이리 가서 어디로 가느냐? 순근을 통해가지고 오장육부를 통해 가지고 대사 이리 들어와서 모여서 여기로 모여 가지고 척추와 오장육부를 통해서
배하다 보려 이런저런 다 볼 텐데 동서남북이 있고 오대양육도자 있어가지고 오대양육도자에서 누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살고 내려가서 살고 상하가 있고 이 상하와 하나 이것이 영원히 정착해서 상하가 있고 어? 내가 좌유가 있어 그 다음에 앞뒤가 있어 그 다음에 뭐야 돼 동서는 각이 신과 동서 둘레가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는 세상에 포불소리도 했던 거 몰랐습니다 네? 지구가 반대기 이런 반대는 평면밖에 몰라서 평면에서는 조화가 없습니다. 조화. 조체는 조체가 현세 어떻게 돼야 돼요? 조체. 이거 여기에 흑토 중심 삼고 입이 있어요. 바른 손을 이렇게 되면 왼손을 이렇게 돼야 되고 상하는 이렇게 되면 뒤로 일어서 가지고 해 허리를 펴야 돼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하 좌우 운동해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각 운동에 동서남북 각 오대양 육대주 각 그 어떻게 회계 생일이야? 원각사라고 여기 한 게 원각사라는 말이지만 말할 때 각원사 저리는 것은 국토의 큰 국토에 매드는 것은 매드죠. 남자 여자 큰 요에 오백 수천 배와 근육의 형태가 갈라져 있습니다. 어디서 그것이 연결되냐? 각이 원을 따라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운동이 이렇게 합니다. 수평을 못 써야지.